4차 한류로 일본 젊은층들은 한국을 찾아오고 싶어 도한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도한놀이에 만족을 못한 일본인들은 한국 물품들로만 채워진 편의점이 일본의 등장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가와구치 지역의 한빈이라는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한빈이는 한국의 한과 일본어로 편의점을 뜻하는 콤비니를 합친 단어입니다. 이후 한빈이가 일본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2021년 7월에는 사이타마현 가스가베시의 2호점을, 8월에는 나카시의 3호점이 오픈되었습니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와 가스가베시, 히가시 교토현의 나카시 등 주로 교외에 위치했으며 도쿄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한국 물품을 살 수 있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빈이 측은 향후 군마현 다카사키시 등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빈이의 뜻 그대로 일본 편의점에서 한국 음식 및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물품들까지 진열돼 있습니다. 편의점에선 한국 소주와 막걸리 등 주류와 봉지라면과 컵라면, 과자와 건강제품, 군만두 등 냉동식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유튜버 등도 이 한빈이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이용을 위해 길게 줄까지 서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음식과 과자, 음료를 손쉽게 살 수 있는 편의점형 가게 한빈이가 오픈했다. 한류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 신오쿠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빈이 창업자는 코로나19로 한국 물품을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보고 이 편의점을 열었으며 일본인을 위한 한국 상품 가게라고 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가게에 들어가 보면 한국 제품의 풍부함에 압도당한다라며 컵라면 코너에는 약 70에서 80 종류의 상품이 훌륭하게 진열되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특히 인기가 높은 컵라면은 매월 신상품이 투입되고 있다. 올 때마다 새로운 컵라면을 만날 수 있어서 한빈이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주를 실물로 봐서 좋다. 일본에서 인기 없는 과자들도 있어 신기해서 구입해봤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한빈이에서는 과자가 인기가 많아 품절 사태가 발생해 한 사람당 한 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빈이에서 인기 상품은 신라면, 짜파구리, 리얼치즈라면 순입니다. 한빈이 가와구치점에서는 11월 중 한국식 치킨 가게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빈이에서 쇼핑을 즐긴 후 한국식의 치맥도 즐길 수 있다고 일본인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